안녕하세요. 저는 원리테라피오 이지영 대표이고요. 이 친구 이름은 원리예요. 남자아이고 나이는 2살. 사람 나이로 6살 정도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말인 아르헨티나 품종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조선시대에 동대문구가 군영에 필요한 말을 관리하던 중요한 요충지라고 해요. 그래서 정체성이 말과 굉장히 깊다고 하는데요. 현대화된 지금은 작은 말 원리가 그 뒤를 이어서 동대문구 홍보대사로 임명받으러 왔어요. 대표님의 뭐 변화가 있으셨는지? 아, 그때 저도 원리도 너무 좋은 추억이어서 그 뒤로도 봄꽃 산책을 많이 다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동대문구가 장애인분들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플루언서이자 홀스테라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원리가 앞으로 장애인 봉사활동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이런 테라피와 교감치유 활동을 함께 하려고 해요. 자랑 좀 해주세요. 원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말 용품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장을 하니까 이제 진짜 좀 말답네요. 앞으로 이 안장을 하고 좀 더 활발히 활동해야겠어요. 동대문구도 원리도 이제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